자,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항암 치료의 실태라고 할까? 항암 치료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딱 들으셨으면 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그 방향이 딱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강의를 딱 들어보면 이제 문제는 다 그렇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의를 아주 확실하게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박사님, 제가 3주 후에 예약이 돼 있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 강의를 듣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바보 같아, 그렇죠? 자, 암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첫째, 유전자가 변질이 됐다. 그러면 암이 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혹시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을지라도 내 T세포가, 내 면역세포가 가서 죽인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잘 죽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못 죽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아요? 그 T세포가 다시 옛날처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옛날처럼. 왜? 옛날에 내가 잘 했잖아. 그 문제는 간단해. 그렇죠?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된다.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아무리 어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봐야 유전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암, 그 방사선 치료, 암, 항암 치료로 암 세포를 많이 죽여서 암이 줄어들었을지라도 곧 뭐예요? 곧 다시 자라고 다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더 큰, 더 항암 치료에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를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면역력을 점점 어떻게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항암치료로 해결이 안 난단 말이에요. 여기 오시는 어떤 분들은 뭐 11번이라 그러든가 그렇게 항암치료를 반복하고 왜 이 치료를 했더니 또 재발됐다. 그럼 그 치료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항암제 쓰죠. 약을 자꾸 바꾸면 유전자가 회복됩니까? 안 돼요. 약을 바꾸면 면역력이 강화됩니까?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는 약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뭐예요? 없게 돼 있어요. 자, 항암 치료의 가장 원칙은 첫째,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 회복입니다. 그렇죠? 회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면역력 회복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만 되면 암은 낫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주는 현대의학적 치료가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래요? 왜 현대의학적으로는 이거를 해야만 암이 치유가 되는데, 이 치유를 하지 않고 왜 자꾸 약으로 방사선으로 수술로 치료만 하느냐 이 말이야. 치유는 안 하고. 왜 이거 안 해요? 왜? 왜 이거 안 해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자꾸 암만 공격해. 여기는 암을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암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암만 죽이면 된다는 이런 단순 논리. 우리 인간은 이 단순 논리에 참 쉽게 빠져듭니다. 유치한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참 이렇게 단순하게 돈 버는 일에는 참 머리를 잘 써요. 근데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유치하고 단순해. 건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여러분의 정말 현명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단순 놀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감에 걸렸다. 그러면, 이 미국에는 없는 약이 한국에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감기약이라는 거예요. 감기약이라는 말은 미국에 없어요. 왜? 감기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는 감기약이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기약 주세요. 이상하죠,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자,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코 안에 또는 목 안에 평소에 잘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가 언제 이제 막 번식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 면역력이 주로 어느 때 떨어져요? 추울 때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추울 때. 왜 추울 때 떨어져요? 추워지면 뭐가 떨어지기 시작해? 네,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체온이 되면 면역력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한 시간, 두 시간 추위에 떨어졌더니 감기가 왔네,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춥기만 해도 면역력 떨어져요. 자,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 안에, 뒤에 목구멍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코 안에 저 목구멍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고 있어도 거기서만 살다가 죽어버려요. 왜? 내 면역력이 강하니까.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네. T세포가 와서 죽여버려요. T세포가 바이러스 죽이는 항바이러스 물질을 생산해서 바이러스를 죽여버려요. 그럼 이 본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겨 있어. 여러분,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생겨 있는 사람 많아요. 그 말은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에 과거에 침투해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들어와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면역력만 강하면 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만 그러냐? 암도 그렇잖아요. 내 몸에 항상 암세포가 생겨. 뭐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예. 여러분, 대부분이 대답 못하네요. 예. 그렇게, 이렇게 잊어버린다고. 아는 것이 힘인데, 잊어버리면 힘 없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투병 중 아니에요. 이 전쟁 중이야. 전쟁 중에는 계속 배웠던 거를,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아, 그렇다면 난 희망이 있어. 아, 이걸 내가 잊어버렸네. 이러고 자꾸 내가 배운 거를, 어떻게 해요? 배운 거를 가지고, 배운 거를 알았다. 아, 희망 있지. 그럼 그렇지. 이래서 자꾸 이 마음 속에 힘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 생기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기가 어떻게, 생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다, 이 말이야. 네.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뭐, 김정은이가 무조건적 사랑을 의식하고 살아요? 네.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와서 김정은이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그 존재가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 김정은이를, 그래서 김정은이의 마음이 바뀌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래도 나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랑하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네. 그래서 감동하면 김정은 북핵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 그렇죠? 네. 지금 그 놀라운 진리를 몰라서 그래. 우리 모든 인간은 그게 강도든 아무리 악한 존재일지라도 어떻게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암세포가 생겨도 죽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죽고 B형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들어오면 그것도 죽여버리고 항체를 생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 그 사랑과 반대되는 쪽으로, 진선미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서 서면, 그걸 선택하면 그 사랑, 그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추웠다. 그런 면역력이 잠시 떨어졌다. 그러면 확 퍼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가 바이러스하고도 싸웁니다. 그 T세포 속에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T세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염증.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염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뭐 그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거기 다 총 집결해 가지고 거기서 막 작전을 전쟁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치기 위하여 상대방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야 돼요. 약화시켜 놓고 잡아 죽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약화시키는 그 방도가 염증입니다. 염증. 그런데 염증이 일어나면 막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 부위가 뻘겋게 되고 가렵고 따끈따끈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부위가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해져요. 열이 나요. 왜 열이 나냐 하면 발열 물질을 T세포가 생산해요. 열을 올리는 물질. 왜 열을 올려? 열을 올려서 뜨끈뜨끈하면 여러분 평소에 우리 체온도 날씨도 30도 이상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체온이 자꾸 올라가. 그래가지고 35도 이렇게 되면 빠리빠리 돼요. 죽을 맛이에요. 다 축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이 바이러스들을 축 처지게 만들어서 죽게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T세포들이 몰려와서 일단 염증을 일으키고 발열 물질을 생산해내요. 그 발열 물질을 파이렉신이라고 부릅니다. 파이렉신. 요새는 뭐 인터루킨 1, 2 뭐 이래서 굉장히 그 분야의 연구가 깊게 돼요. 즉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을 올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뭐가 하는 일이다? T세포가 하는 일이다. 우리 자체가 열을 올리고 있어. 그래서 쉽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근데,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디 가요? 감기약 주의소. 감기약이 뭐예요? 진짜 감기약이 있다면 어떤 약이라야 됩니까?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라야 돼요. 바이러스만 골라서 죽이는 약은 없어요. 왜 그러냐? 바이러스라는 것들은 아주 구조가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다 구조가 너무 간단해. 간단하면서, 뭐, 자,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는 껍질이 있어. 껍질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놈들도 있고, 껍질이 둥근 놈들도 있고, 그래서 각종 그 모양이 다른데, 그 껍질은 껍질이야.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유전자 들어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것은 뭐를 죽이는 거요? 유전자 죽이는 거지. 그럼 바이러스 죽이는 약을 발명해서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유전자 다 죽이지. 그러니까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 감기를 치료하려면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야 된대. 그 감기 바이러스, 우리의 세포, 유전자를 죽이지 않고 감기 바이러스만 알아서 공격해서 죽이는 T세포에서 생산하는 그 물질밖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자, 그 약이 없어요. 없으니까 약국에서는 뭐만 주는 거예요? 해열진통제야. 해열진통제라는 것은 항염증제입니다. 염증을 억제해. 그래서 열이 나게 하는 것도 염증 반응의 일부야. 왜? T세포가 감기 바이러스를 잘 쉽게 죽이기 위하여. 아시겠죠? 그런데 해열진통제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체온이 어떻게? 떨어져. 그러면 누가 좋게? 바이러스가 하여간자 좀 살겠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감기 걸렸냐? 약 필요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응? 응. 입을 뒤집어 쓰고 땀 팍 흘리면 입을 뒤집어 쓰고 땀 팍 흘리면 여러분,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체온 올라가요, 올라가요? 체온을 더 올려줘. 그럼 바이러스들이 흐늘흐늘해져. 그러면 T세포 가서 다 죽여버려. 그러나면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는 입을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그 무식한 소리라고 그래. 그리고, 해열 진통제, 감기약 주세요. 그 감기약 탁 먹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예. 자, 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푹 자는 거야. 쉬어. 쉬어야 돼. 왜? 어떤 사람이 추울 때 면역력이 빨리 떨어지냐 하면, 과로한 사람들이에요. 과로에다가, 과식에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이 추위를 타면 확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과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 푹 쉬어야 돼. 그러니까 뜨끈뜨끈한 거 한 그릇 먹고 어떻게 입을 뒤집으시고 온돌방에서 간잠 자고나면 당연히 어떻게 당연히 좋아지지. 그런데 이거를 감기약을 먹고 해열 진통을 해놓으면 안 쉬어도 돼. 왜? 막 쑤시고 이런 게 없어지면 또 일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3, 4일 만에 떨어져 버릴 수 있는 독감이 한 달을 간다고요. 여러분, 감기약을 먹기 때문에 암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항암제 안 돼, 실패했다. 그럼 다음 항암제, 그것도 실패했다. 그것도 다음 항암제, 그것도 실패했다. 하면 할수록 뭐만 망가져요? 예, 면역력만 망가지고 T세포만 죽어가고 몸만 망가지고. 예. 그 대표자가 여기 앉아 있어요. 11번 했다 그랬죠? 약 1년간 했습니다. 4가지 약으로. 예. 여러 가지 약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약만 좋은 약 들으면 난 날 거다. 다음 약 써보자. 또 다음 약 써보자. 그런 거 없어. 암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 면역력이 회복돼야 돼. 그런데 항암제를 투여하면 할수록 면역력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신을 어떻게 딱 차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예약이 돼 있는데, 그 질문 못 하도록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비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으면요, 사람의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강의를 자꾸 해서 언제 제일 두려워요? 뭘 모를 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기 시작하면 힘이 나니까 그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질문하고 싶으면 이 상구 박사님은 아주 나이스한 분이니까 질문해도 돼요. 그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뭐 혼내진 않을 테니까. 약간 속에서 뭐요? 그러면 속에서 뭐라 그럴까? 이 멍청아. 그래도 하세요. 하고 싶은 건 일단 해가지고. 그 특히 여성들은 자기 혼자서 생각 속에 아 됐다 이렇게 하자 이제 알았다 요거를 잘 안 하고 꼭 누가 얘기를 또 해줘야 되더라고 그런 마음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그래도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은 또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항암 치료를 가장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대통령도 그럴 수 있어. 뭐 재벌도 돈 많으니까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대통령 재벌보다도 더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암센터 소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암의 전문가야. 모든 약에 대해서 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최고를 골라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이분이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자 한국 유방 미국 외과학회 암학회 정회원이고 아시아 유방암학회 운영위원이고. 전 한국 유방암학회 이사장도 지냈고 현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었어. 이번이야. 참 놀라운 분이에요. 왜 놀랍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 2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암센터 소장님이니까 항암치료 최고로 받았죠. 최고로 받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11번을 재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12년을 살았어요. 오, 예. 대단하죠, 그렇죠? 주로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러면 대개 막 한 2년 내지 3년이면 끝나요. 근데 이분은 정말 예외적으로 투병을 놀랍게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낫지는 않았지만 12년인가 살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그 자기 투병기를 책으로 써서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책으로 써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출판사에서 희대 소망이라는 책으로 발간하십니다. 왜 희대인가? 자기 이름이 희대, 이희대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기였어, 이기.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맨 처음에 암을 발견해 보니까 5cm더라. 그런데 이때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까 2cm로 푹 줄었다. 아시겠죠? 자. 확실히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지요. 그렇죠? 왜? 5cm짜리가 어떻게? 2cm로 팍 줄었으니까. 60%가 죽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의 그 치명적 문제점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면 100% 다 죽이지? 저 2cm가 남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는 왜 못 죽였냐, 이 말. 같은 약인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같은 약을 썼는데, 왜 60%는 죽고, 20%는 뭐예요? 안 죽었냐, 이 말이에요. 예. 네. 그 처음에 우리 의사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상해서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암 덩어리가 5cm라면 그 덩어리 속에 수백억 개의 암세포들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60%는 죽고 아직도 살아있는 암세포들이 있어. 그럼 그게 남아가지고 2cm, 덩어리가 2cm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암 5cm짜리 덩어리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800억 개 암세포가 있었다면, 예, 왜 그 800억 개가 다 죽어야지? 왜 죽는 놈 있고, 안 죽는 놈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참, 여러분. 이 똑같은 부모,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놈들도 악바리가 있고 순디기가 있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여기 진돗개 강아지 키워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어떤 놈은 덩치는 큰데 순해가지고, 네. 덩치 작은 놈한테 맨날 당해요. 순디기는. 그 자식 덩치가 제일 커요. 그 자식이 조금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왜? 맨날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는 혼자서. 그 사회성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 그 깡다구 제일 좋은 놈이 제일 작은 놈이에요. 그 자식 때려 줄 수도 없고.
큰일이에요. 우리 박 선생님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각 세포 속에 그 암세포 속에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악바리도 있고 순두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항암 치료의 결과는 뭐만 죽은 거예요? 60%의 순대기들만 죽었어. 순대기들만 죽었어. 그 요 남은 놈은 뭐만 남았어요? 악바리들만 남았어. 그럼 항암 치료가 한 일은 뭐래요? 암을 제거하지 못하고 순대기만 죽었다. 그러면 요 자식들은 요 악바리들은 첫 생길 때부터 악바리였어, 그렇죠? 그런데 이 생길 때부터 악바리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도 살아 있다면 이 악바리는 본래 악바리보다 강해요, 약해요? 더 강한 악바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예, 네, 이게 문제.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도 악바리가 본래 있었는데 이 악바리들이 이 독한 항암제를 맞고도 살아남은 어떤 악바리요? 독한 악바리들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독한 악바리. 근데 이제 이쯤 이렇게 되면 항암 치료하면서 이렇게 암세포가 죽으면 물론 동시에 뭐도 죽어요? 예, 면역세포도 죽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할 때 항상 피를 빼서 뭐 검사를 해요? 백혈구 검사하잖아요. 백혈구 수치가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 공기 중에 보통 사람들은 다 잘 견딜 수 있는 무슨 곰팡이 뭐 잡다한 바이러스들 많아. 그것들이 들어와도 폐렴이 생긴다니까.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백혈구가 너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암세포 죽는 속도보다 백혈구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다 죽기 전에 뭐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중단해야 돼요. 모든 항암 치료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휴식 기간이 있습니다.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기간. 그 백혈구 이제 항암제를 중단하면 백혈구 수치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백혈구 수치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 백혈구들은 그 면역 세포들은 빌빌해요, 안 해요? 빌빌해요. 그러니까 이 독한 악바리들이 어떻게 될까? 쑥 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3cm가 돼요. 이게 독한 악바리. 독한 악바리. 여기다가 이제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5cm 때는 암 사이즈가 2cm로 팍 줄었어. 60% 가지고. 근데 이제 이 독한 악바리들이 남았을 때는 항암 치료를 여기서 다시 했다 하면 팍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왜? 독한 악바리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해 견뎌봤다. 그래서 기껏 죽는다는 게 여기서 보면 2.5cm 이 정도로 줄어. 그러면 얘들은 독한 악바리가 그 중에 죽을 놈은 죽고 여기 살아남은 놈이야. 이놈들은 무슨 어떤 놈들이야? 요 독종들이야, 독종.
허, 순디기들을 뭐로 만들었어? 독종으로 점점 항암 치료로 죽이기가 어려워지는 암세포가 된대. 네. 아, 독종. 그러면, 이때 이제 또 백혈구가 줄어들었으니까 회복, 백혈구 회복기. 그러니까 얘들은 또 독종들은 어떻게 해요? 면역세포들이 빌빌하니까 얘들이 살렌지 이렇게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치료하죠? 독종. 그러니까 이 독종들이 진짜 잘 죽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게, 더 세게, 더 독한 약. 그러니까, 이게 3cm. 자, 얘들은, 이제, 독종이 뭐예요? 또다시 역전의 용사가 돼요. 그래서, 역전의 용사 독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백혈구 떨어지니까 또 휴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얘들은 5cm, 역전의 용사 5cm가 된다. 항암 치료 결과는 뭐예요? 한참 치료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5cm, 사이즈가 도로 5cm가 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역전의 용사들만 남았어. 이러니, 네, 이러니, 이게 얘기 같아요. 그렇죠? 역전의 용사. 이 역전의 용사들을 치료해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6cm가 되면서 또 전이가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암제는 이제 안 듣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면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아하.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도 있어요. 딱 해보고, 아하, 이건 아니구나. 해서 뭔가 다른 길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예, 네. 다른 약, 또 다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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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건강이 확 나빠져버리고, 이제 도저히 병원에서 항암 치료는 안 되겠다. 그래, 그때 이제 비로소 인터넷을 뒤지다가, 뉴스타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딱 재발하고 나면 너 이건 아니야. 딱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좀 뭐예요? 독립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막 지금 현재 추세가 그냥 무조건 병원에서 치료 시작해서 병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항암 치료제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1세대. 1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의사들도 1세대 항암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사선생님들 잘 알아요. 잘 알아도
이렇게는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할까? 그 대답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항암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사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를 많은 항암제, 여러 종류의 항암제들을 각 제약회사에서 개발했지만은 아무것도 노벨상을 못 받았어.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볼 때 뭐 별로 가치가 없는 약이지. 이게 그렇죠. T세포 면역력도 다 죽이고 약화시키고, 이거 뭐 노벨상 줘야 될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 2세대 항암제가 나왔어. 1세대 항암제가 면역세포를 너무 죽이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T세포는 죽이지 않는 항암제가 나와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항암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암세포의 가장 특이한 그 표적을 찾아내자. 그래서 그 표적에 가서 공격하는 항암제. 그래서 그거를 표적항암제로. 표적항암제가 제 2세대 표적항암제.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처음에, 모든 것을 처음에 탁 개발해내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 사람들이 새로 만든 거다 그러면 뭐예요? 와, 이제 살았구나. 그런 게 많은 게 돼요.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탁 써보니까, 와, 여기 뭐 역전의 용사들이건 독종이건 상관없이 뭐예요? 그대로 그 표적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 공격하니까 막 암이 막 팍팍 줄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이거 있으면 암 완전히 정복하겠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진짜로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 항암제는 없애야지. 왜 일반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가 나왔는데도 안 없앨까? 아, 이 표적 항암제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빨리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첫 달에 표적 항암제를 먹기 시작하면, 뭐, 암이 팍팍 주는 거야. 그런데 한 달 지나면 막 이야, 두 달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전부터는 소식이 없어. 뭐가 생겼어요? 내성이 생겼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들어요. 왜 내성이 생길까요? 표적이란 것은 암세포의 표면에, 이게 이제 암세포라면, 표면에, 세포들은 이 세포막 표면에 여러 가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 어떤 특유한 구조, 이거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거 갖고 있는 세포만 공격하는 거예요.
표적합니다. 왜 내성이 이렇게 잘 생길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죠. 농약을 뿌려보면 첫 해는 뭐요? 성공이야. 다 죽어. 다음 해는 뭐요? 좀 잘 안 죽어. 한 3년째 가면 뭐요? 하나도 안 죽어. 왜요? 이 암세포들도 안 죽으려고 어떻게 표적을 안 내. 왜 유전자에서 적당해서 암세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표적을 가려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내성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그래서 이제는 표적암제를 가지고 암을 본질적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표적항암제는 어떻게 사용하냐. 제 1세대 일반 항암제가 아무리 해봐도 뭐야, 안 들을 때, 어떻게? 표적항암제를 대신 쓰는데, 그것도 그냥 환자들을 연명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거지, 표적항암제를 쓰면 암이 확 전체적으로 치유되어 버린다는 생각은 우리 의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2세대 항암제는 지금 이제 뭐, 그냥 1세대 항암제가 안 되니까, 일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근데 표적 항암제 쓰면 한 6개월은 뭐 그래도 이럭저럭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첫 달, 둘째 달은 이야 이거야 이거 이거 하면 낫겠네. 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4~5개월 지나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1년씩, 뭐, 1년 넘어도 먹고 있고, 뭐, 그래요. 왜 또, 안 먹으면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실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항암 치료 실태를. 그래서, 아하. 왜? 내 면역력만 올려주면, 암세포들은 이제 속에서 어떻게 까불지? 안고 활동을 안 할 수 있다. 안 퍼진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이분도, 이분도, 6개월 치료하고, 2기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항암제로 치료를 받은 결과, 첫 한 뭐요? 2~3개월은 이야 이제 낫겠구나 하다가 6개월 지나니까 뭐요? 사기가 됐다고. 그래서 사기가 돼가지고 이분도 6개월밖에는 못 산다는 이제 선고를 받고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왜 이런 암에 걸렸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뭐 없이 살았어? 정신 없이 앞만 보고 성공을 위하여, 성공. 그래서 내가 뭐 세계 유방암 학회 회장도 돼 보고 그렇죠. 그래서 막. 뭐,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장도 돼보고, 뭐, 이런, 우리 남자라면 다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너무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 생애, 남은 생애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구나.
그러면 이 6개월 만이라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남을 위하여 사는 시간으로 보내고 그래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 아, 그 이제 인터넷에서도 그 뭐 암 카페니 이런 데서도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극동 방송에 나가서 방송으로도 암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말 남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6개월이 지난 것도 몰랐어.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봉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채식을 하십시오. 현미밥을 먹으십시오. 운동을 하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이거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 스타트 하는 사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거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그 봉사생활 시작하면서 건강식으로 바꾸고 안 하던 운동도 하기 시작하고 예, 찬송가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그 보세요. 인상이 어때요? 예, 아주 이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도 여러분, 12년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참, 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살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몰랐는데, 좀 보니까 6개월이 넘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리고 몸 컨디션이 좋고,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찍어보니까 쑥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쑥 좋아졌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온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쑥 좋아졌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면 내가 지금 해온 대로 뭐예요? 쭉 해나가자. 이렇게 되는 게 상식적으로 옳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암 전문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암 전문의들은 어떻게 하냐면, 쑥 좋아졌네? 이제는 이 정도로 좋아졌다면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겠네? 자, 그래 또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동안에 키워놨던 뭐예요? 면역력이 또 떨어지죠. 그래서 또 악화돼. 그러면 또 이제 노래 부르고, 예. 또 운동하고, 그걸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또 치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 12년 동안을 했다고. 참 놀라운 분인데, 그 암 전문의로서의 그 생각, 그것만 살짝 바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이분은 암은 낫을 거예요. 그러나, 암은 완전히 나아버리는 대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암센터 소장 관둬야 돼. 왜? 그분이 암센터 하는, 소장하는 암센터에 가면 무슨 치료 받아라 그래야 돼. 네.
뉴스타트 하라고 그러는 테니까. 그러면 암센터 소장 못 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분은, 참 아깝게 돌아가셨는데, 그 반대로, 그래서 이분 이제 연세의대 출신이에요. 연세의대 출신 의사로서 또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암 3기를 진단받고, 어디로 가버렸다고? 지리산으로 갔다.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 대신, 지리산에서 건강한 생활. 이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지금 벌써 이게 거의 20년 전 얘기야. 잘 살아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도 나는 항암 치료 절대로 안 받겠다. 그러면 살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한 그 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면, 여기 보면,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항암 치료의 목표는 몇 개월 더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항암제가 자연수명이란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두면 사는 수명을 자연수명. 항암제 치료가 자연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네. 그래서 산으로 가서 이 세상 욕심 버리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그랬대.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뭐라? 100kg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네, 지금 벌써 한 20년째 암 없이 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표적항암제도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이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암에 걸리게 된 거를 이제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도 왜 그렇게 치료를 안 할까? 그래서 의학계에서 우리가 이 면역력을 올리면 강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서 암을 죽이는 면역치료제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역치료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제 3세대 면역 치료를 탁 만들어냈더니 그제서야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그래 면역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닌가 이제 이 의학계에서 정신이 좀 돌아왔구나 그러면. 격려하는 의미에서 뭐예요? 노벨상을 주자. 그래서 노벨상을 탔어요. 노벨상 탔는데 뭐 지금 뭐 별거 있어요? 시시해졌어.
처음엔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의사들이 면역력을 올리는 면역치료제를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면역력을 약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의사들이 지금 이 유전자 회복, 면역력 회복을 안 해요? 유전자 회복, 면역력 회복은 뭐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렇죠. 생기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의학계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기, 생기, 힘, 진선미.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의사니까 잘 알아요. 제가 의사할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이랬을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에너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 물질. 왜 에너지에는 관심이 없을까? 이 생기라는 에너지는요, 돈 주고 팔 수가 없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 우주에 충만한 김정은이에게도 주는 사랑인데, 이걸 무슨 돈 주고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이거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에너지는. 네. 아, 그런 게 존재하는구나. 그래. 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돼서 받는 거예요. 뭐, 여기서 생기를 팝디까,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에게서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팔 수가 없으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간호사 월급은 어떻게 주게? 이게 문제가 심각해.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뉴스타트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뉴스타트가 확산이 되면 이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철저히 생기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 성경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하나님 차원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그 진짜 차원을 모르는 거다. 아시겠죠? 그냥 복 주세요. 제가. 이런 차원이지. 아,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기다. 그것이 최고의 진리요, 진실이요, 선이요,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받는 그 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아,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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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게 꾀를 부리는 거예요. 꾀를 생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하냐 하면 뭐 하는 거냐면 자 이거 이제 지읍시다. 면역 항암제를 우리가 면역 관문 차단제라고 부릅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면역 관문 차단제. 이 암, T세포와
T세포와 이 암세포가 만납니다. 다 같이 우리 몸 속에 있으니까. 만나면 이 T세포가 암세포하고 이 T세포는 아, 이 세포는 암세포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밝히는 그러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이런 암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T세포는 T세포대로 이런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이게 이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를 할 때는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요. 악수를. 그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기가 막혀서 꺼졌을 때.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뭐요? 할 수가 없어서 암세포를 안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아마 T세포 쪽에서도 아마 암세포하고 같이 살지 뭐. 그래가지고, 얘들이 만나면 어떻게? 악수를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못 죽이고 저래도 뭐예요? 그 악수해가지고 서로 사이가 좋아져버려. 그래서 안 죽여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몸에서는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 왜? 만나도 악수해버리고 안 죽여. 그나마도 T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야. 이야, 악수하는구나. 그래서 이 악수하는 그 구조를 면역 관문이라고 그래요. 그 요거를 어떻게 하자? 차단하자. 차단하자. 그래서 면역 관문 차단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면역 관문 차단제들이 한, 지금 한, 다섯, 여섯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모든 암에 적용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학자들 생각에, 아주 얕은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악수를 어떻게? 못하게 하면 되겠네. 그럼 악수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까? 요 새까만 거, 그렇죠? 새까만 거, 요거를 떼내가지고, 요게 무슨 물질인가? 해가지고, 그 아주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사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 바보 같은 암세포가 이 주사로 준 이 가짜 악수 물질 이거하고 악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T세포는 악수를 암세포하고 실제로 한 거야 안 한 거요? 안 했으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 면역력 올린 거예요? 아니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가짜로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세포는 이 암세포가 악수를 안 했으니까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T세포 자체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악수를 안 해도 죽일 수가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이것도 결국 유전자를 강화시켜야 꺼진 유전자를 켜서 자연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왕창 생산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데 이제 T세포 유전자 자체가 꺼져 있으니까. 근데 그 유전자를 켜려면 뭘 받아야 되는데?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1세대 항암제도 안 되고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도 안 되고 3세대 면역 항암제도 실패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의학계에서는 이 큰일 났어. 면역 항암제 노벨상까지 받아놓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이제 지금 아직도 그 항암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4세대입니다. 자, 여러분, 3세대를 올바로 하려면은 힘만 받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3세대 면역 항암을 하려면 결국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뉴 스타트! 아시겠죠? 근데 이 4세대 항암제를 또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연구 중이에요. 자, 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는 이제 뭐가 목표겠습니까? 암세포의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뭐 유전자가 정상에서 암 유전자로 변질될 수도 있고 변질된 암 유전자로부터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상구 구라가 아니라니까. 자, 이게 이제 암세포가 그래서 정상세포. 그래서 정상세포가 일로 가면 암세포가 될 수도 있고 암세포가 어떻게 일로 가면 정상세포. 근데 이 여기 알이랑 고개가 있죠. 그렇죠? 이 고개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고개를 더 힘들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을 가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활발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활발해져? 생기가 넘치면. 그래서 이 고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이런 고개가 이렇게 되면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겠죠. 이거를 낮춰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래서 암 환자들은 대개 경우에 이 알이랑 고개가 너무 높아. 그런데 이 알이랑 고개를 낮춰주는 물질을 생산을 많이 하면 고개를 자꾸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쑥 해서 정상세포가 되게 해주는. 그래서 이 알이랑 고개를 낮춰주는 물질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구해서 그 물질을 알아내면 어떻게 하려고? 주사를 주며 고개가 낮아지면 이게 돌아갈 거라. 그러면 그놈의 주사 비싸겠죠. 그런데 암 환자 몸속에 그 비싼 그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꺼져서 문제라고. 뭐만 받으면 켜져요? 생기만 받으면 켜는데 그거 비싸 안 비싸 생기? 공짜야. 지금 그 경쟁이 벌어졌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거를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암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이야. 꺼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베타파를 자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싼 주사를 맞고 내가 계속 베타파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약으로 주사한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그럼 또 맞아야 되겠죠? 그놈 주사 한 방에 1,000만 원. 또 다음 주에 2,000만 원. 1년이면 뭐요? 1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주사약에도 내성이 생겨버려. 왜? 내 마음하고 이 물질하고 같이 가지가 않아. 아시겠죠? 네. 표적항암제도 그래서 내성이 생겨버려. 이제 여러분이 길을 찾으셨기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이거를 하면 유전자 회복과 면역력을 회복하면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것은 돈 쓰지 않고 그렇죠? 뉴스타트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야말로 21세기 첨단 유전자 의학을 적용한 최첨단 치유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그 생기는 여러분이 여기서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그 무조건적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